진격의 V가 대한항공 전보스에 떴습니다. 가까이 안 앉았으면 좋겠는데. 가 그냥 딱 다시 가. 지금 미꾸라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 여기. 내가 약인 사람도 있고 있더라고. 입었던 유니폼 샷복을 세트 드리겠습니다. 진실을 말해줘 정지석 선수 먼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나는 나의 눈이 마음에 든다. 예, 아니요. 아니요. 조금만 여기서 한 8시 20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근데 9시 15분 정도만 이렇게. 내 스스로 느낄 때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한다. 예, 아니요. 네. 이거 진실 나오면 재밌게 봅시다.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차세대 에이스라는 소리보다 그냥 에이스라는 단어가 좋다. 아니요? 진실. 차세대 에이스도 감개무량한. 한선수 선수가 에이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잖아요. 과자 에이스요? 한 선수가 느끼는 정지석은 에이스가 어울린다. 에이스라는 단어가.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Nope. 아직까지. 차세대도 과분하다. 아직은 아니다. Nope. 차세대도 아직 아니다. 더 성장해야 될 게 많아서. FA 때 1%의 확률로도 다른 팀에 갈 확률이 있다. 이것도 또 평생 가는 영상입니다. 미리 말씀드릴게요. 네. 있다. 1%라도. 아니요. 왜 바꿔? 아, 없다. 네. 대한항공의 100%. 네. 난감하네. 저것도 이게. 아주 올 시즌 통합 우승은 우리 대한항공 팀이다.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석 선수는 끝났습니다. 정지석과 톰과 제리로 엮이는 건 다 컨셉이다. 아니요. 억울하진 않습니까? 억울하죠. 정지석 선수는 어때요? 다 컨셉이죠, 지금 또. 이거 컨셉 아니라고 나왔지만 이건 컨셉이에요, 진짜. 본인이 다 당하는 이미지로. 네, 진짜로. 보이시는 그대로예요. 외관 때문이 아니라 진짜 보이는 그게 맞아요. 보세요, 이거. 눈빛에서 살기가 같은 맛이거든요? 올라가면 죽었죠, 그냥. 근데 이런 부분 때문에 더 빨리 친해지게 되지 않았어요? 이런 김규민 선수의 성격 때문에 약간 서글서글하고 급속도로 멀어지는 급속도로 친해졌다가 급속도로 또 멀어지고 한순간. 인생에서 석달 준비가 언제든지 돼 있거든요. 나 김규민은 대한항공에 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한다. 네. 오, 오늘 이게 컨셉 좋은데요? 그 거짓말을 잘 못하거든. 실제로 소속팀에서 한 선수 세터와 호흡을 맞춰보니까 역시 최고 세터다. 네. 동의하십니까? 최고의 센터다. 아니요. Nope. 최근에 럽스타그램을 시작했다는데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것 같다. 네. 이게 아니오면 웃기겠다. 이거 아니오면 편집해준대. 잠깐 만나는 겁니다. 오. 입장할 때 딸하고 뽀뽀하는 걸 제가 자주 봤어요. 아, 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더라고요.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나는 딸 효주보다 아내를 아직까지 더 사랑한다. 네. 톰이 한 2초 있었어. 2초. 오. 아내분이 정말 좋아하시겠네. 왜 울어요? 지금 눈물이 하품했구나. 아저 지금 감동받은 줄 알았어요. 하품했어. 할 얘기가 있어요? 없습니다. 나는 어떤 색깔로 염색을 하더라도 다 잘 어울린다. 아니. 되게 특이한 색깔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네, 좀 안 해본 색깔들을 많이 했었어요. 고르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냥 가서 이제 와이프가 고릅니다. 빨주노초파 나
약간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저는 따라하고 싶다는 생각은 하긴 하는데 따라할 수 없어서 하면은 아빠한테 혼나요. 지금 리그에서 뛰고 있는 현역 세터 중에 나의 뒤를 이을 만한 세터가 있다 없다? 있다. 욕하지 않았어? 욕하지 않았어? 왜 나한테 이랬어? 내가 최고다. 내가 한 선수다.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럼 한 선수가 생각할 때 그래도 리그에서 최고의 세터는 누구예요? 지금 뭐 민규도 그렇고 민규도 그렇고 나 한 선수는 마흔이 넘어서도 체력이 끄떡없다. 마흔까지는 버텨야 됩니다. 마흔까지는 열심히. 네. 이겨내. 나는 더 이상 우승의 욕심이 없다. 아니요. 아니요. 아하반야바라밀다. 아니 우승은 누구나 선수 생활하면서 우승은 누구나 꿈꾸는 거니까. 작년에 느껴보셨잖아요. 정말 그 짜릿한 기분을 어땠어요? 그 순간에 되게 행복했죠. 뭐 한 30분 엄청 행복하고 이제. 김금희는 모르는 그. 너무 먼저. 삼성에서 했잖아. 오케이. 오케이에서 했죠. 오케이에서 삼성에서 했다고. 다 그런 거지. 이거 우승 얘기 나왔을 때 그 인터넷에서 선수 우는 사진 꼭 그 내보내 네. 같이 내보내 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규민이 형 플레이오프에서 떨어지는 거 보내주세요. 진실과 거짓이 교차하긴 했습니다만 선수들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리를 옮겨서 그 억울함을 풀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핑거펀치 대결입니다. 한 번 뿐이에요? 한 번에 편집 없어. 김규민 899점. 오, 저 제대로 걸렸어요. 아이. 863. 899, 863. 하나, 두 대 사고 쳐요. 하나, 두 대. 빼고잖아요. 아, 이거 왜 빼? 아, 왜 그러는지 진짜 솔직히 이거. 오케이. 837.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정지석 선수. 미션 카드를 뽑아주시면 됩니다. 예. 네. 미션 카드? 600점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 600점에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면은 899점을 받았던 김규민 선수가 애장품을 내주셔야 됩니다. 800점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오케이. 800? 전략이 좀 필요해요. 800점에 800. 가까운 사람이. 아, 837. 플러스 75. 지금 꼴등은 한 선수. 이렇게 살짝 쳤는데? 네, 지금 꼴등은 한 선수. 775. 그러면 한선수 선수가 꼴등이 되는 겁니다. 한선수 선수가 꼴등을 했고 첫 번째 게임에서는 김규민 선수가 꼴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최종 결승 매치업을 벌이겠습니다. 제가 뽑아드릴게요. 제가 뽑아드릴게요. 내가 뽑을 거야. 정지석 선수가? 안 된대요. 형이 뽑으면 형이 지게 돼 있어. 400점에 가장 다시 읽어주세요. 400점 쉽지 않다. 400점에 가장 가까운 플레이어가 승리. 100점에 가장 가까운 선수가 뭐야 이거? 플러스 150. 플러스 150. 김규민 진짜 살살 쳐야겠다. 플러스 161. 한 선수 당첨. 저희 끝났어요. 선수 씨? 핑거펀치 대결에서는 한 선수 선수의 애장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거 티셔츠 중에 하나. 네. 아, 알겠습니다. 티셔츠. 이렇게 긴 시간 대한항공 선수들과 재밌게 얘기도 해보고 게임도 해봤는데 선수들 한 명씩 오늘 함께 해본 소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주간배구와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아직 제 실력에 비해 이런 인터뷰 하는 것 자체가 늘은 영광이라서 앞으로도 이런 인터뷰 있으면 꼭
보여주십시오. 예, 꼭 부르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팀워크 이렇게 안 맞는지 이제 알았어요. 앞으로 잘 맞춰서 남은 시즌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한 선수 남은 시즌 아직 시즌이 많이 남았는데요. 그 사이에 뭐 이런 저희가 기분 전환할 수 있게 이렇게 이런 인터뷰도 하고 뭐 이런 재밌는 게임도 하고 해서 저희는 기분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남은 시즌 더 열심히 해서 더 좋은 모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대한항공이 3명의 선수와 행복한 시간을 보내서 진심으로 기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대한항공 3명의 선수 한 선수 김규민, 정지석 선수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